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궁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성찬주일 3부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세워진 나라, 그러나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함께 앉아 예배드릴 구역원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며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수 보험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모니 새 생명 전도 잔치가 즐거운 축제와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셔서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헌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되고 귀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청년 대교부의 선교 과제가 진행 중이고 연이어 예수님 꿈나무와 청소년 대교부가 여름 선교를 위한 과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단기 선교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와 기도와 협력이 이루어져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더운 날씨 속에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이 곳곳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부활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애써 수고하며 준비하였사오니 온만다에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와 말씀,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날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있는 평화를 보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